2023년 수능 만점 3명, 권선량 수능 전국 수석. 2023년 수능 전국 수석 권학량 예배 때 읊는 사도신경이 좋아요. 수능 차석 포항 제철고 최수혁군. 올 수능 만점자 3명인데 한 명만 수석. 왜? 선택 과목 난이도 차이로 표준 점수 엇갈려. 울산 현대 청운고 권학량 총점 425점 수석. 포항 제철고 최수혁군 422점으로 차석 차지. 유일한 재수생 만점자 황모군 421점, 뒤이어 만점자 3명 모두 자유령 사립고교 출신,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 미적분, 응시, 3명 모두 의과대학 진학 희망. 권하은 서울대 의예과 진학압도, 진작 놓지 않고 성실히 학업에 임할 것, 아버지 권홍석 씨, 하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오래 지속되길, 신앙 유산이어 소외되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는 열정과 사명을 갖길.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이자 수석자인 권하은양은 오는 3월 서울대학교 의예과 입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시절 그저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긴장을 놓지 않고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국 수험생 약 50만 명이 응시한 2023학년도 수능의 전 영역 만점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권양은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지는 표준 점수 총합 425점을 기준으로 유일한 전국 수석을 차지했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로 주말 외출이 금지돼 학원도 교회도 다니지 못했지만 평소 성실성과 집중력, 근면성, 긍정적 마음으로 철저한 자기 관리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특별히 하은양은 기독교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하은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은양 할머니 허재순 권사는 기도와 사랑으로 손자를 길러낸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였고, 부친 권홍석 씨의 고모부종 3명이 목회자이고, 한 명은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곧 서울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코엔대학교 국제총장인 손면암 목사, 광주 예수사랑교회 송명암 목사, 부산 나원교회 김종천 목사와 대전 용전 장로교회 김후근 장로 등입니다. 하은양의 부모인 권홍석 씨, 이민영 씨 또한 모두 모태신앙으로 현재 부산 명지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있죠. 로봇 엔지니어인 권홍석 씨는 각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 라인을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본사 출장이 잦아진 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권 씨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은에게 내렸으니 그 은혜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대학 생활까지 연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손변암 목사는 허재순 권사님께 복음을 처음 전해드렸는데 이후 집안 재산을 없애고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며 하은이의 수능 만점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손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유산으로 태어난 하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소외되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는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권하은 양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서울대 의학과 입학을 앞두고 현재의 마음과 앞으로 각오는 어떤가요? 고등학교 시절 그저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학과 특성상 졸업하기까지 아주 많은 양의 공부를 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입학해서는 긴장을 놓지 않고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무사히 졸업하기까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과목별 공부 비결이나 시간 관리, 수면, 운동, 취미 생활 등 조언해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제 공부 방법이 주변 친구들과 다르고 특별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같은 종류의 문제집을 풀었지만 제가 조금 달랐던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틀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합리화하며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는 수능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잠입니다. 수험생 시기에는 체력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잠을 줄이면 아무리 운동이나 영양제 등 체력을 올리려는 다른 노력을 해도 결국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해 보았을 때 하루를 멀쩡히 보낼 수 있는 최소 수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꼭 잠을 자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나요?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주 아파서 병원 신세를 몇번 졌었는데 그때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다고 쭉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 모델은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지겹고 싫을 수도 있는데 목표를 위해 그냥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멋있어서 저도 닮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왔나요? 저는 부모님 두분다 기독교인이신 모태신앙이시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주말에 학원을 가야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주일 예배를 자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탄 예배만큼은 가족들과 다 같이 참석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평소 드리는 기도가 있나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저는 매 예배 시간에 신앙을 고백할 때 읊는 사도신경을 좋아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될 때도 있었는데 사도신경을 읊으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가족 곁에서 저희를 늘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국내 봉사나 해외 단기 선교 여행도 다녀온 적이 있나요? 아직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만큼 대학생이 되면 국내 봉사활동만큼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또한 구상호 부장교사는 하은이는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왔다며 한마디로 공부하는 시간을 잘 확보하는 학생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양은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는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고민을 상담하면서 날려버렸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2학년 때까지 노래 동아리 활동을 했기에 갑갑할 때면 가끔 피아노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번 수능 시험에서도 3번이나 계산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렸는데도 침착해야 한다고 되뇌며 다시 확인해 답을 골라냈다고 합니다. 권학은 양의 서울대 의학과 합격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훌륭한 의사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